디지털 대성. 이거는 왜냐면 이제 수능에 대해서 수능이 다가와서 아니고 수능이 이제 좀 비중이 죽었어요. 지금 이 봐봐요. 그 염정아 씨가 그러잖아요. 요즘은 학종으로 가는 시대예요. 뭐 되게 모르는 듯이 말하잖아요. 수능 이제 더 수능 비중이 너무 작아. 그래서 수능으로 가는 애들은 뭐냐면 수시 합격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. 지금 수시 합격하는 애들은 방해돼요. 솔직히 나 수능을 봐야 되는데 자랑하면서 얄밉게 그런 애들도 있을 거야. 너 수능 준비하니? 난 벌써 수시로 합격했지, 학종으로. 얼마나 얄미워. 아, 그러니까 있다. 이게 지금 학종 시대고 학종 정시가 조금 늘어날 것긴 한데 뭐 언론에 뭐 나온 대로 뭐 수능 뭐 이해를 봐야 된다, 수능으로 100% 해야 된다, 학력고사를 부활해야 된다. 이건 지금 불가능할 것 같아.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지금 뭐 수능 100%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현장에 가서 만나보니까 학력고사 세대더라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학력고사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.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그게 아니다라는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부도 그렇고. 근데 더 이상 이제 늘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. 아니, 확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나오는 게 정시를 조금은 늘려야 되거든요. 학종 지금 문제, 금수저 전형이라고 문제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부모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야 입학설명회에 참석해서 대학이 어떤 애를 원하는지 네. 알아서 학종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. 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써줘야 돼요. 얘는 어릴 때부터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가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이 학과를 가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했습니다. 이 곤충학과를 가기 위해서 얘는 파브르 곤충기를 읽고 유치원 때 곤충 학습 탐험 대장을 했으며 곤충을 잡아가지고 박제를 해가지고 맨날 걸어갖고 집에 지금도 걸려있습니다. 유치원께.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해요.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혼자 열심히 부모가 없어가지고 혼자 방에서 공부만 하는 딱 가려고 왔더니 너는 이 학과에 왜 왔니? 너는 곤충을 잡아본 적이 없네? 너 잠자리 치든 만질 줄 아니? 안 되겠어, 탈락. 이렇게 돼버려요. 지금 현실이 그래요. 진짜로. 과장해서 말했지만. 그래서 어쨌든 그 애네들에게 네. 희망은 뭐냐면, 옛날에는 돈이 없어. 싼 인강. 인터넷 네. 강의만 열심히 듣고 EBS 강의만 열심히 들어서 하는 건데, 그게 안 돼요. 안 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니, 디지털 대상에서 이제 그 뭐 18 프리패스인가 그걸 뿌리는 게 있어요. 싸게. 지방 학생들도 인터넷 강의만 들어서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되려면 수능이 조금 늘어나야 돼, 비중이. 네. 근데 좀 정시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니까 디지털 대성이 수능 시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30.3%로 상향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. 교육부도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최소 30%로 확대할 공고. 네. 그러니까 아직도 적죠. 지금 학종 수시 뭐 이런 걸, 이딴 걸로 가는 게 다 70%예요. 네. 수능으로만 가는 건 30%밖에 안 돼. 어쨌든 그래도 30%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니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는 애들 어렸을 때 유치원도 지금 돈 없어서 못 다니고 집에서 곤충 한 마리 못 잡아보고 바퀴벌레 나온 집에서 공부했던 애들에게 인터넷 강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. 네. 손녀가 8,000원 목표가 10,000원입니다.